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슈퍼 AT 모드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타리스트 앤디 티모스의 페달 위에는 늘 킬리 모디파이 블루스 드라이브 2가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로부터 인정받은 보스의 BD2를 모디파이한 오버드라이브 아. 페달을 한 번 더 모디파이한 슈퍼 AT 모드 오버드라이브는 그렇군요. 오랜 기간 앤디 티모스와 함께 작업하면서 개발되었으며 진공관 앰프와 흡사하게 반응하며 그의 사운드를 재현하는 멋진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험버커 픽업을 위한 AT 모드 스위치를 사용하여 험버커 픽업의 톤을 더욱 타이트하고 투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반대로 팬 모드에서는 자칫 얇을 수 있는 싱글 픽업 사운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앤디 티몬스라는 연주자가 뭐 연주도 기가 막히게 하지만 그 톤, 특유의 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뭐랄까 따뜻하고 기타를 가장 기타답게 연주하는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전에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 뵌 적 있죠. 만나고 이 그냥 공연장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본 수준이 아니라 심도 있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몇 마디 말도 나누고 진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이 진짜로 연주할 때도 굉장히 멋있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키도 굉장히 크고 사람 자체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이 특유의 제가 이 기타리스트 출신의 기타리스트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아닌 기타리스트의 음반을 찾아서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앤디 티몬스가 내한한 이후에 공연을 보고서 그의 앨범을 한동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연주자고 이 후에 많은 연주자들한테도 큰 영향력을 끼친 연주자인데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은총 씨가 잠깐 요 제품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 굉장히 흡사한 드라이브 톤이 연출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앤디 티몬스의 팬이라면 누구나 훔치고 싶은 그 두툼하고 따뜻하고 힘있는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하고요. 모드 스위치, AT와 PET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팬더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모드 스위치가 AT로 돼 있어요. 네. 이건 원래 험버커용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럼 험버커로 해서 네, 들려드릴게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 뒤에서 이제 소리들이 다 빠스라지면서 쫓아오는 네, 소리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엄청 매력적이고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저도 앤디 티몬스의 기타 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예전에 그 앤디 티몬스가 원래 이제 액조틱 네, 조틱 맞아요, 이펙터 맞아요. 이제 비비 프램프를 되게 오래 썼었고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비비 프램프를 정말 오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하필 지금 조틱이 없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독으로 쓰시는 것보다 비비 프램프랑 물렸을 때 이게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제가 뭐 비비 프램프는 아니지만 좀 이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드락스 디스토션이랑 같이 물려서도 사운드를 한번 네.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냥 이 픽업과는 크게 상관없고 싱글로서 테스트를 해주실 거지만 일단은 모드 스위치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네.
더 좋은데. 맞아요. 했을 때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소리가 안으로 딱 모여가지고 네. 응집력이 좋아지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량을 한번 조절해 볼 텐데 일단은 로우 게인으로 네. 공간계도 켜볼게요. 굉장히 이쁘고 기분 좋은 시원한 청량감을 가진 크런치 톤이 나오는데 그 요정 사실 저도 요 정도로 걸어서 네. 그러니까 클린 톤을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 감칠맛 나게 만들어져서 100% 클린톤보다 힘을 실어주는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이 JHS 물론 이 엑조틱의 비비프램프를 포함한 이 앤디 티먼스가 즐겨 사용하는 드라이브 계열들의 이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은 그 JHS에서 나왔던 AT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 역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이 킬리의 모든 이펙터들은 항상 그런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어떠한 장르에 어떠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이라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바리에이션을 제공을 하면서 사운드 바리에이션을 제공을 하면서 그럼에도 모든 구간이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페달 하나 있으면 무대 위에서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드라이브 올려서 네. 한번 또 네. 사운드 들어보죠. 네. 단독으로도 걸리는 것도 지금 보면 충분히 개인 나와주고 네. 그리고 지금 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뒤에 부서지는 소리가 쫓아오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로우 게인으로 네.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좀 톤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네, 앤디 티머스가 막 뭐 잡았을 법한 뭐라고 상상을 네, 한번 해보죠. 네, 네. 그래서 뭐 클린 톤을 뭐 보단 걔 조금 줄게요. 네.
여기서 이제 부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저음현을 쳤을 때 그 느껴지는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 네. 다스러지는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른 페달과 이렇게 물려서 사용할 때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달보드 위에 올려서 활용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요, 네네. 사운드도 그렇고 멋있고, 이 명 연주자와 명 엔지니어가 만나서 탄생한 드라이브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은총 씨 먼저 이 슈퍼 AT 모드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크런키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 달콤함과 그 뒤에 쫓아오는 바삭거리는 이 맛있는 식감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 어쨌든 킬리가 그 블루스 드라이버라는 이 페달의 모디에 또 다른 모디, 그러니까 모디에 모디를 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앤디 티몬스가 원하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치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블루스 드라이버에서 들을 수 없는 좀 독특한 사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저는 이 페달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리뷰하기 전에 네. 역시나 이제 앤디 티몬스가 어떻게 쓰나 좀 궁금해서 페달보드를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게 메인 드라이브로서 있다기보다는 이제 프리단의 이제 어느 정도 부스팅, 그러니까 메인 페달을 부스팅 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적당량의 레벨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기 위한 약간의 크런치 톤 아니면 뭐 그 이상의 크런치 톤의 세팅으로 보여지는 순서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정확하게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거를 왜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 페달 이외에 그 비비 프램프가 또 그 자리에 맞아요. 있는 사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물론 이 페달이 지금 개인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비비 프램프를 더 뒷단에 둠으로써 이제 이 조합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프리로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좋은 크런치 톤 요 정도 개념에서 그 앤디 티몬스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단독으로 메인 페달로 쓰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든든한 파트너. 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명 연주자와 명 엔지니어가 만나서 만든 사운드는 이렇게 완성도가 높다. 그리고 이 앤디 티몬스라는 연주자가 워낙 훌륭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악기 회사들이 당연히 탐을 내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고 앤디 티몬스의 사운드를 꾸준하게 연구를 하면서 그의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개발한 페달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앤디 티몬스의 시그니처 슈퍼 AT 모드 오버드라이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8, 8.7. 네.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킬리의 이펙터들 추가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